저는 10대 딸을 둔 엄마입니다. 우리 아이의 꿈이 연기자인데 도무지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. 어떻게 해야지 우리 딸의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?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분 어디? 목걸이 어머님! 목걸이 어머니, 어머니. 그래, 우리가 심사위원이다 생각을 하고. 어머나, 그래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제가 롤모델이 하지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시크릿 가든에서 길라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길라임 좋아요. 자, 아드님께는 제가 잠깐 정도 만나도 되는 여자인 모양인데 저한테 아드님은 잠깐도 안 되는 남자거든요. 자, 레디. 자, 장전해야죠. 발연기 장전. 액션. 아드님에게 저는 잠깐 만나도 되는 여자이지만 저에게 아버님은 잠깐이라도 만나면 안 되는 아버님입니다. 지금 윤유선 씨 표정이 저기 그렇게 대사 위주 말고요. 뭔가 이렇게 감정을 보여주는 연기 같은 건 혹시 뭐 할 수 있지 않은 거 없어요? 저 우는 거. 눈물 연기까지? 자. 지금. 아가 눈물 흘려야지. 저 눈물 아직 흘리는 거 못 해가지고. 아니 근데 전화에 이렇게 나와서 하는 용기가 그렇죠. 예,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황재성 씨 후배 해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개그 쪽으로요? 아니 이렇게 아이디어나 막 이렇게 금방 나와서 저 눈물 못 흘리거든요 이러면서 하는 용기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근데 너 너무 용감하네. 네,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너무 귀엽다. 네.